皆さん、ボンです。오그런생각을해본적이없는데나를좋아해주시는팬분들은나의어떤모습을좋아할지궁금하긴하네요아어렵네나를왜좋아하지일본에서투어를병행해서방송도하고그리고화보도찍고정말일본캐럿분들뿐만아니라저희를알릴수있는굉장히많은것들을했던것같아요고맙습니다고맙습니다누가아직안왔어끝났다끝났다끝났다빨리집에들어와서쉬고싶네요이따다키마스아가레저는조용하고요같이있는것도좋아하는데혼자있는시간이꼭보장받아야되는사람이고거리를돌아다니는걸좋아하는데방에서자는것도좋아하고요 게임하는것도좋아하는데책보는것도좋아해요그러니까저는막깊은사람은아닌것같고요얕게많은걸좋아하는사람인것같아요뭐한가지에몰두한다기보단정말다양한걸경험하는걸좋아하는것같고갇혀있는거싫어하고쇼영쇼영빨리카메라에대사우리슈퍼주니어콘서트다녀오겠습니다슈퍼주니어선생님콘서트형들화이팅화이팅가고싶다고한멤버들만가는거라가지고저는또워낙슈퍼주니어형들이랑그래도멤버들중에서는연이깊은편이라도대체워낙혼자먹고있나내가혼자먹고있어내가너깨우러갈때지금다먹었을걸그렇지너는테니스끝나고선운동할거지그걸고민중이야운동을하고테니스를칠까테니스치고운동을할까사실상운동을하고테니스치는게좀더베스트긴한데여기케빈이없어요아직아침인데이거예요오늘일단버논이랑사우나가고그다음에운동하고수영장가고그리고나머지는뒹굴어야될것같아요지금저희가여기있는동안쉬는날딱오늘밖에없어서최대한느껴야겠어요전바쁘게뭘많이하면서쉬는스타일아니거든요여기다거기야야오늘끝에서뭐했냐나테니스치고그다음에수영하고운동하고그리고애들이랑밥먹고너밥뭐먹고왔냐동해형왕이내리랑같이재밌게보고왔어어나오늘재밌었어약간렌트치는거많이배운것같아형들진짜잘하시지엄청피트라이지일본어도진짜약간자기소개할때호시처럼그렇게한명한명씩다호시처럼그렇게하고끝났어대단하시다그런거배워야되는데
어렵지 그런 거. 사실 무대보다 어려운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또 성격이 안 그래서. 저는 존재감이 좀 없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내향적이고 내성적이고 제가 어릴 때부터 여기저기 겉도는 느낌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세븐틴에 들어와서는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존재감을 안 내비쳐도 멤버들이 강제로 존재감을 내비추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원우도 뭐 있어요 뭐 이렇게 챙겨주고 그래서 많이 극복했어요. 데뷔 때 데뷔 직전에 많이 좀 많이 극복을 한 것 같아요. 2시간 너무 아파서 디너가 나온 거야? 자, 우리 가운데 센터에 계셨던 준 씨가 지금 비어 있는 디노 씨 자리로 가는 걸로 수정을 좀 하고 요거 이렇게 되면 우리 조명도 조금 바꿔야 돼요. 타이밍 체크해서. 디노가 장염을 좀 심하게 겪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전날 응급실도 다녀오고 다음 날 공연 당일 날 아침에도 병원을 다녀오면서 이 공연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분명한 상태였는데 결국엔 디노가 너무 몸이 안 좋은 상태로 같이 참여하지 못하게 돼서 나머지 12명이 그 공연을 끌어나가게 됐어요. 좀 잘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센터리 해줘도 거대시죠. 오케이. 맞아요. 맞아요. 형. 컨디션은 제 정신 컨디션은 괜찮은데 네, 좀 몸 컨디션이 이게 활동도 그렇고 공연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나빠지는 거는 좀 사실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또 테이핑하고 뭔가 또 다른 관리들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컨디션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멤버들이랑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올라갔어요. 그날 디노는 괜찮을까? 이러면서 우리끼리 공연을 정말 잘 끝내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나와주세요. 지금 촬영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날은 컨디션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디노가 없어서 제가 그 컨디션 안 좋은 거를 뭔가 PT를 못 냈지만 공연의 첫 곡을 딱 하면서 와 오늘은 너무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흡도 다른 공연들에 비해 너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숨을 쉬려고 계속 이제 크게 숨을 쉬다 보니까 과호흡 증상도 오고 그날 어지러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뭔가 쓰러질 것 같이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머리 좀 더 어깨를 붙여주시고요. 누워 있는 게 편해. 저기 가서 어차피 얘도 메인 무대 가야 돼. 1순위죠 팬분들이. 정말 귀한 시간에 내서 오신 거잖아요. 저희 공연을 보러 뭔가 실망시켜드리고 싶지도 않았고 두 명이 빠진다면 너무 팬분들이 속상해할 것 같았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차라리 쓰러지더라도 공연이 끝나고 쓰러지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무대 다시 올라가게 됐던 것 같아요. 원우 씨 마이크
one, two, and action. 성 주인공이 나리 길 때 머릿속 처마 내가 살아있는 내 육아 도대체 뭘까 미구라지처럼 예쁘게 날 괴롭혀. 존재감이 굉장히 없었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스트레스로 좀 많이 작용을 했었죠. 저를 나타내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걸 가사에 적었던 것 같아요. 연습생 기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면 수험생이고 취업 준비생이고 항상 얘기를 해주세요. 그 노래 듣고 진짜 그 1년을 많이 버텼다고. 세상 누구라도 다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위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요즘에 저의 원동력이거든요.